연주 근데 곤통이 형은 혜연이 누나잖아요. 진짜? 저는 네 분 중에 이 진짜 무슨 우정의 무대 곡고 유망송에서 제일 많이 봤거든요. 군대 갈려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70년대 아이유. 아이유보다 더 했지. 아, 그럼요. 지금의 지금쯤은 BTS죠. 아, 지금 BTS죠. BTS. 네. 네. 아, 너도 알지. 그럼 네. 언니는 군대 네. 가서 노래도 많이 했겠다.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내가 군대 가서 뭘 했겠어? 노래를 하지. 헬기에서 뛰어내렸겠어. 잠수를 했겠어. 근데 노래하는데 그런 전차 이런 거 막 타고. 그렇죠. 그런 것도 타고. 그리고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땐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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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는 지금 팬지 않아? 아니 얘가 가수니까. 지금은 방위가 아니고. 방위 걸쓴가? 아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가서 노래를 하면 군인들이 막 신나잖아요. 막 신나가지고 그 주체를 못해서 무대에 뛰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방위가 뛰어 올라오는 거야. 방위가? 막 올라와서 모자 나한테 씌워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병이 올라와. 올라와서 그 방위 모자를 싹 벗겨가지고 팍 던져버리고 자기 모자를 나한테 씌워주고 또 막 주는 거야. 그럼 조금 있으면 상병이 올라와. 아, 개그로 들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병장까지 올라와. 별로 체면 안 차리고. 그래갖고 그런 우스운 일이 많았지. 근데 역시. 그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제지를 안 해줬어. 아, 좀 이렇게 해주는데 헌병들이 옆에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어가지고 좀 지나치면 내려보내고. 그때 당시 군인들 춤 알아요? 군인 춤? 그 당시 와, 보여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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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군인 춤은 뭐냐면 네. 뭐야? 이 화이트계 춤이야. 군인들이 왜? 이렇게 추는 거야. 무슨 모르지. 에이, 언니. 아이, 참 춤하면 또 아이, 참 뭐야? 뭐야? 뭐 봤어 또? 그거 마지막에 훈련 끝나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수료식. 수료식 하는 거 봤잖아요. 아, 이거. 앞뒤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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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이거. 우리 기수가가 진짜 멋있는데. 멋있더라. 아, 반동은 앞뒤반도 뭐 이렇게 해요 구령을 하고 이제 하나 둘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렇게 꺾어서. 반동 준비. 하나, 둘, 셋. 이거를. 네. 이게 군가 끝날 때까지. 멋있어. 그거 유튜브에 나왔어요.